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8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6일 하루 코로나19로 치료받던 90대와 70대 확진자가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94명으로 늘었습니다. 태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대규모 입국 거부와 관련해 당시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들도 무더기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입국 심사를 통과한 태국인 관광객 280명 가운데 현재까지 55명이 관광 일정에서 무단 이탈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검거반을 편성해 소재 파악과 추적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주 지역의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자치도 관광협회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광협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 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전자여행 허가제 도입으로 관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전자여행 허가제가 면제된 제주로 우회 유입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제주 지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제주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859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49원가량 내렸습니다. 경유 가격도 일주일 전보다 60원 내린 리터당 1,977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